전시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뭐 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일 동안 전시회 참가. 화이트월 부스 및 스포트라이트. 간판, 보관시설, 청소, 와이파이, 그다음에 이제 카탈로그, 전체 페이지 항목 1개, 그다음 참가 업체 직원 팔찌, 그다음 티켓 프리뷰, 이렇게 네트워크 파티 입장권, 그다음 이제 아까 말했던 피아부 이제 어워드 후보, 후보로 지명된다. 너가 또 전시비를 내고 들어오면 여기 어워드 후보에 지명이 될수 있다. 우리 졸업자분들은 다 아시죠? 미술 그 어떤 뭐라지? 그 전시하는 어떤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일반인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아트 페어라는 게 있죠. 예, 이제 이게 전시가 아니에요. 아트 페어는 일단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전시가 아닌 이제 마켓이죠. 마켓. 마켓이라고 해도 이제 뭐 세계적인 권위에 있는 이제 아트 페어들이 있어요. 그 바젤이 있고, 그다음 내년에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프리즈 아트 페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한두개 정도? 제일 큰 아트 페어는 아마 이렇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 바젤이고, 그다음 프리즈 정도 이렇게 아트 페어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작가 개인이 원래는 나가는 게 아니죠. 작가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갤러리가. 근데 작가 개인이 나가는 페어도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뭐 대형 페어라기보다는 뭐 조금 뭐 대부분 뭐좀잘안 알려진 뭐 소규모 페어형 전시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부스가 다 있고 그 어떤 장소에 부스를 막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갤러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가가 나가는 어떤 그런 아트 페어가 있어요. 얘가 이게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페어, FIABCN,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페어는 작가 개인이 나가는 아트 페어입니다. 개인이 출전하는 아트 페어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바르셀로나 뭐 국제 아트 페어다. 뭐 세계적인 뭐, 무슨 이제 명망 있는, 뭐 권위 있는 국제라 그러면 대단한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국제라는 게 붙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제는 맞아. 여러 국적의 이제 작가들이나, 뭐 갤러리들이나, 이렇게 참여를 해서예요. 뭐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 국제라는 게 이제, 그게 아니야. 이번 부산 국제 아트페어. 그러니까 뭐 키아프도 뭐 한국, 뭐 국제 아트페어 뭐 이렇게 해서 인터내셔널? 뭐 해가지고? 아트페어 해가지고 키아프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부산 국제 아트페어, 무슨 국제 아트페어, 뭐, 조각 페스타도 서울 국제 조각 페스타로. 그러니까 국제를 붙는 게, 뭐 다른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한 명이 들어와도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저번에 근데 이게 보면은 그때 옛날에 이탈리아 그 솔비 언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언플 사건.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때랑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번 스페인도 피아브는 이게 뭐냐면 이 국제 아트페어, 요 바르셀로나 아트페어 안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상을 했는데, 요게 이제 베스트 글로벌 아티스트 어워드 지휘관권 나오고, 리얼리즘 페인팅, 피규어티브 페인팅, 앱스트랙트 페인팅, 스컬프처, 그다음에 포토그래피 이렇게 분야별로 되게 있어요. 그리고 월드와이드 온라인 아티스트 어워드라는 게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트페어 구성이 저기 있는데. 플로어 플랜 해가지고 작가 이제 부스 지도죠. 솔비가 어느 부스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지도만 보고 H1 부스, H01 부스입니다. 딱 봐도 뭐 제일 크죠. 여기 보면 이게 쭉 있어요. 권지안 H01 이렇게 있죠. 갤러리가 한두 개, 두어 개 있군요. 이렇게 갤러리를 원래 따로 이렇게 하진 않는데 이게 갤러리가 섞여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부스가 작가 부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마니프와 비슷하냐? 아, 마니프랑 비슷한데, 이 규모는 훨씬 작은 거지. 지금 부스, 이제 지도만 봐도 딱 알잖아요. 이 규모가 훨씬 작죠. 마니프랑 비슷하지만. 부스 총 세보니까 65개. 그리고 이 D2라고 돼 있는 데가 이제 디지털, 출품한 작가들. 디지털로 이제 작품 이미지를 찍어서 보내면, 이제 여기에서 틀어주는 것 같아요. D2라는 이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스가 65개 중에 이제 디지털 부스 하나 있고, 뭐 갤러리 부스 한 3개? 3개 정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작가 타 작가 부스 부스가 남아서 이제 갤러리한테 또 팔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건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페어가 10년째 됐고,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올해 이제 6회째라고 그러던데, 아, 이게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4년 만에 여섯 번째로 돌아온다. 이제 횟수로 11년인데, 그동안에 이제 4년 만에 돌아왔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4년의 공백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2011년 첫 성공적인 바르셀로나 쇼케이스 이후 다른 지역에 박람회 개념을 전파하는 데 사용됐다. 뭐 여기는 이제 전 세계 100명이 넘는 참가자를 유치. 이거는 좀 그런 게 이렇게 1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온라인 포함하면 넘겠지만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시되는 거는 이제 한 60명 정도, 61명? 신진 아티스트, 뭐 이제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한 전시다. 뭐 이렇게 설명글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주최되는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인터내셔널 ICM이라는 회사더라고요. ICM 그룹은 이제 문맹 퇴치, 문화유산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 교육을 제공하며 모든 사람의 전반적 복지를 위한 완전 종사하는 수많은 회사, 재단 및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들 보니까 이렇게 뭐 아트페어 이렇게 있고, 그죠? VR 아트페어라고 이렇게 컨템포러리 아트 스테이션 한번 눌러볼게요. 뭐 큐레이트 전시된 공간의 현대 미술 뭐 이런 식으로 지하철 같은데 메트로 뭐 프로젝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스크린으로 작품을 이렇게 해놓고 뭐 도쿄 아트 엑스포 ES 갤러리 시부야 도쿄에서 이렇게 뭐 아트 엑스포라고 해서 갤러리 한 군데에서 뭐 열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참가자 명단 많진 않죠. 엑스포 치고는 뭐 많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 뭐 대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중소형 뭐 이러거나 아까 말했던 메트로 어떤 공공미술 뭐 프로젝트 같은 그런 걸 하는 뭐 네팔 아트하우스 이렇게 뭐 교육 아까 그런다고 했으니까 뭐 홍콩에도 그런 거 하고 도쿄에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데다 주최하는 데가. 근데 이제 아마 여기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가 이제 가장 아마 클 겁니다. 이거 하는 이제 프로젝트 중에 아무래도 자국이기도 하고 그죠. 그나저나 솔비는 아티스트 키우는 노하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소규모 아트페어 찾아내서 상박계 하고 어쨌든 바르셀로나 하면 듣기만 해도 권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이게 티켓 이제 파는 뭐 사이트인 것 같던데. 근데 웃긴 게이 바르셀로나 아트페어가 이틀만 했어요. 이게 보십시오. F 이게 바르셀로나 아트페어는 12월 3일과 4일 이틀만 당한 거야. 여기서 아트페어 아트페어가 왜 이틀밖에 안 하지? 보통은 아트페어가 5일 정도 하거든요. 4일, 5일, 5일 정도에 아트바젤이 5일인가 그러고. 아무튼 다른 데도 뭐 키아프도 아마 5일 정도 하지 않나요? 5일, 6일 정도. 일주일까지는 안 하고 한 5일 정도는 하는데 주말 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틀밖에 안 했어요. 여기 바르셀로나 여기 보면 장소가 바르셀로나 해양박물관 뭐 그런 데던데. 프라이빗 뷰 이렇게 있고 티켓 그다음에 이제 VIP 초대를 했죠. 그다음에 4일날 금요일, 이제 토요일까지 아트페어를 하는데, 바르셀로나 예술상 시상식 포함.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시상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4일날은 티켓 없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첫날만 티켓을 팔고, 두 번째 날은 무료였어요, 아트페어가. 이틀만 했어요, 아무튼. 근데 첫날은 또 이제 3시간만 하고. 그러니까, 아트페어가 총 하루 반나절도 안 되는 거죠. 아트페어 총 기간이. 하루 반나절도 안 되는 기간. 이거는 우리 키아프 관계자분들은 이거 보시고 배우셔야 된다. 키아프 관계자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이 첫날에 무슨 티켓을 30만 원이나 팔고 VIP 티켓도 따로 팔고 일반 티켓 따로 팔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봐라. 이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는 첫날만 돈 받고 둘째 날부터는 무료 입장 시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개소리. 자, 개소리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첫날 그 프라이빗 뷰 티켓 가격은 한 10유로 정도였더라고요. 보면은 아트페어가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주최 측이 어떻게 보면은 뭐그 장소를 대관하는데 뭐 돈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날 뭐 프라이빗 뷰 파티하고 둘째 날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이제 전시 아트페어 열고 그 마지막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시상식 열고 후다닥 끝. 그러니까 이틀 만에 후다닥 끝낸 전시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에 나갈 수 있느냐? 우리도 솔비처럼 이런 걸 어떻게 알아야죠. 이런 정보를 알아서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대상 받고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FAQ 해가지고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걸로 지원 9월 1일까지 이제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했어요.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재부기한 내 환불되지 않는 참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내야 된대요. 내야 돼요. 전시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죠. 프라이빗 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무료 입장 이렇게 돼 있고 11시부터 8시? 와 이것도 되게 엄청 짧게 했구나.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그다음에 이튿날 전시를 그냥 이제 무료로 입장해서 볼수 있는 것도 11시부터 6시 7시간 정도네요. 예상 관람객 수는 대략적 예상입니다. 6천에서 8천명 방문자. 6천에서 8천명이면 이틀 동안 6천에서 8천명. 근데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때 아마 이것도 이제 좀그 명수를 좀 부풀린 거겠죠. 아마 4년 만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코로나 시절 이전에 뭐이 정도 방문을 했다. 공간 비용, 전시 공간 비용, 부스 가격이 이제 900유로로 시작을 해요. 근데 900유로면 얼마죠? 아, 1336원이네요, 1유로가. 그러면 120만 원 정도네요, 120만 원. 아, 900유로에서 시작이군요. 900유로 시작. 제일 조그마한 부스. 그러니까 요런 데가 이제 900유로. 그다음 이거 합치면 뭐1800 하겠죠? 이게? 1800유로. 와, 이게 그러면은. 요게 한 1800유로면은 아까 말했던 240만 원. 요 크기가 240이면 이 엄청 제일 큰게 그러면은 한 500만 원 48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하네 500만 원 이게 제일 큰 비스가 500 정도 된다는 거죠 오, 돈좀 썼네 근데 웃긴 게 이게 부스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참가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참가비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스만 이제 임대를 하는 요금이야 근데 참가비를 따로 받아.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550유로부터 전시. 여기에 이제 500만 원 내고 제일 큰 부스 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550유로 내면은 550유로는 또 얼마야? 아까 말했던 부스비 빼고 더 내야 되는 돈이에요. 70만 원좀 넘는 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직접 참석해야 됩니까? 아, 예. 대리인이 없거나 디지털 전시 외에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고 작가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직접 참여할 수 없는데. 이제 계속 전시할 수 있나요? 디지털 전시. 두 개의 고화질 플라즈마 스크린이 전시되는 다이나믹한 디지털 미디어 푸티지 형태로 작품을 전시합니다. 돼 있어요. 이거 디지털 전시도 보면은 디지털 전시를 내도 뭐 작품 세 개를 낼수 있는데 이것도 550유로가 들어가요. 이것도. 전시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뭐 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일 동안 전시에 참가. 화이트 월 부스 및 스포트라이트. 간판, 보관시설, 청소, 와이파이, 그다음에 이제 카탈로그, 전체 페이지 항목 한 개, 그다음 참가 업체 직원 팔찌, 그다음 티켓 프리뷰 이렇게 네트워크 파티 입장권, 그다음 이제 아까 말했던 피아브 어워드 후보로 지명된다. 내가 또 전시비를 내고 들어오면 여기 어워드 후보에 지명이 될수 있다 이거요. 그다음 통관 및 수입 절차 지원, 보안 이렇게. 뭐전 세계 수십만 명에 도달하는 글로벌 프로모션 판매 수수료 0% 이게 너무 매력적인데 0%가 이게 너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여기에서 이그어이 그, 어? 이 스페인 사람들의 이제 알뜰함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게 또 추가로 옵션을 구할 수 있어. 야 나는 뭐야 이거는 뭐 포르쉐도 야 옵션질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포르쉐도 아니고 어? 야, 이거 무슨 현기차도 아니고, 이거 옵션지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추가 카탈로그는 돈을 또 내. 10유로 더 내면 이제 카탈로그 하나 더 줍니다. 추가 할로겐 등을 또 150유로를 내야 이제 할로겐 등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의자 대여. 의자도 이제 돈 내고 빌려야 되고, 테이블도 돈 내고 빌려야 되고, 조각 받침대도 돈 내고 빌려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또 재밌는 게, 이 카탈로그 이게 있잖아요. 이 카탈로그에 대해 카탈로그를 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너도 아 이게 이쁘게 되게 잘 만들었어. 이게 디자인 되게 칭찬. 근데 보니까 이게 페이지를 추가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더너 하나만이 아니라 더나두장두 작품 내고 싶어. 그러면은 또 추가로 돈을 또 내는 것 같아요. 또 하나씩 냈잖아 이렇게 하나 한 명씩 하나당 한 명씩 이렇게. 근데 우리 솔비 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 이게 돈을 이렇게 써야 돼요. 두 장을 딱 냈어요.
또 추가를 또 했다. 옵션, 이, 뭐죠? 이 아트페어에서 할수 있는 모든 풀옵션을 다한 거야. 모든 걸다 했어, 모든 거. 자, 이게 아트페어 이렇게. 아무튼 이게 아트페어 여기에 이제 모든 이런 돈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전시를 할수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전시다, 일단은. 자, 그러면 상 받은 건 도대체 뭐냐? 한번 봅시다. 바르셀로나 국제미술상.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첫 회인가 봐. 이게 다른 거 검색이 안 돼요. 이게 뭐 유명한 뭐 외국 뭐 미술상이나 이런 데뭐뭐 터너프라이즈라던가 뭐 이런 뭐 그런 유명한 상들 있잖아요. 뭐 그런 상들은 뭐 이렇게 구글링 하면 바로 쫙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전에 했던 어워드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피규러티브 페인팅, 그다음 리얼리즘, 어브스트랙트, 버터 아까 말했던 수상.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즈 이게 있거든요. 다른 거는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좀 희한하더라고. 아까 말했던 부분은 얘는 베스트 이게 다 리얼리즘, 피규러티브, 뭐 어브스트랙트, 스컵처 이렇게 다 있는데 얘는 글로벌로 바뀌었어. 이게 그랜드가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 그다음 이제 월드와이드 이거는 이제 온라인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이제 아티스트한테 주는 상이에요. 월드와이드 온라인 아티스트 이렇게.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이름이 바뀌었을까? 이게 그랜드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이제 글로벌이라고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이건 넘어갑시다. 이게 뭐 실수할 수 있지. 담임 회사를 듣기 전과 듣고 있는 지금 지안권 작품을 본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예술 작품이 어떤 게 좋은지 허세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하이퍼 이런 거 없냐고요? 하이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이라는 게 아트페어에서도 이제 뭐 상이 다 있어요. 그 상에 대해서 좀 아트페어에서 주는 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아까 말했던 아트바젤에서도 상을 줘요. 상. 어떤 상이냐면 BMW 아트전이라는 상이 있어요. 나도 이게 처음 알았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아트페어에서 상을 주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나도 조사를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BMW 아트전 이게 소개. 수상한 아티스트가 독창적인 발견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MW, 이렇게 BMW에서 후원을 해주는 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모든 곳으로 데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창의적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모바일 스튜디오의 기능을 합니다. 2020년부터 적격 아티스트, 그러니까 국제적 전문가들로 유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먼저 만나 3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트 바젤 정도 급의 이제 엄청 이제 권위 있는 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3명의 최종 후보 선정해서 그 해에, 그 다음 아이디어와 예술 작품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초대가 되고, 그 다음 이 올해 말, 그러니까 그 해에 마지막에 승자를 선택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모으는 거예요. 아트 바젤은 이런 아트 전이라고, 이게 수상자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트 전이 우승자. 이런 식으로. 홍콩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쭉. 이게 아마 2015년인가? 6년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트 바젤에서도 이런 BMW의 후원으로 이런 상을 해서 이세 명의 후보를 뽑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프리즈도 있어요. 프리즈 아티스트 어워드라고 또 있더라고요. 프리즈 아트 페어도 이제 어워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마 2010 이렇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마 재단이 지원하는 재단 지원하는 이제 이런 아트페어 이게 재단이 지원해서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이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국립현대미술관 뭐 현대차 뭐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권위 있는 뭐 이런 미술상이라던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도 비슷하죠. 상을 준다는 게몇 명의 후보를 이제 심사위원단이 운영진이 있고 그다음 심사위원단이 있고 그 심사위원이 작가를 뽑고 거기에서 또 후보를 또 뽑아요. 또 뽑고 그다음 그 후보들한테 이제 후원금 이제 어떤 작업을 제작할 수 있는 후원금을 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이제 그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상이 미술상이라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장기간 미술 작품을 활동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할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이제 작가를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상이에요. 미술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뭐 BMW나 이런 식으로 아트바젤, 아트저니라든가 그다음 뭐 프리즈 뭐 프라이 뭐 이제 프라이즈 같은 경우 아티스트 프라이즈 같은 거 이런 거 타면 이제 또 뭔가 이제 그 작가로서 이런 거를 이제 레주메에 딱 쓰는 거지. 어? 나는 프리즈 아티스트 상 받았다. 어? 나는 BMW 아트저니에서 이제 딱 수상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긴 기간, 한 1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을 이제 작가들 발굴하고 후보 선정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후원을 해주고 작품 활동할 수 있게. 그게 상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권위 있는 상입니다. 어? 작가한테 부스비, 참가비, 운영비 이렇게 돈 뜯어내가지고 전시 딱 이틀하고 그 중에서도 전시 자체도 하루 반나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쏙 보고 그냥 냈다 이게 주는 상이 이게 미술상 이게 권위 있는 미술상이 아니에요. 이런 상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상이 이게 상이 권위가 있느냐고요.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그랜드인지 글로벌인지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이탈리아 전에 이탈리아 때도 그랬어요. 이게 국제라는 말에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외국에서 하는 뭐 스페인에서 하는 이탈리아에서 하는 뭐 국제 붙은 뭐 아트페어 전시도 아니야. 뭐 아트페어 이렇게 뭐 그런 거에 국제라는 말에 현혹이 되고 뭐 우승 뭐 이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이 권지한 작가는 자기 솔비라는 뭐 자기만의 작가의 이름으로 나는 활동을 하고 그걸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인터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왜 케이팝 아티스트, 케이팝 가수라고 막 세계에서는 뭐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아까 그 저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인터뷰했던 바르셀로나 국제아트페어 이제 총감독. 여기서 보면 뭐 로라 채플린, 그다음 케이팝 가수 겸 아티스트 지안권 관로 솔비. 야 이씨. 야 외국에서는 케이팝 야 너가 무슨 케이팝 아티스트 케이팝 가수 아니 이거 되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외국에서는 자기를 케이팝 가수라고 소개하고 있어 자꾸 순수하게 미술로서만 인정받고 싶다면서요 근데 왜 이쪽 가서는 왜 얘네들한테 나 케이팝 가수 겸 미술가 아티스트 권지한 예명도 딱 써놨어 솔비라고 뭐야 이게 짜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해외에서는 뭐 케이팝 아티스트로 소개하고 진짜 케이팝 아이돌 정말 열심히 하는 BTS라든가 뭐 블랙핑크 정말 케이팝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돌들 걔네 콩고물 얻어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해외에서 그러면서 걔네들도 케이팝 아티스트니까 케이팝은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케이팝 한국의 케이팝 가수? 뭐 이러면서 막 자기네도 홍보 수단으로도 도움이 되거든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데서 케이팝 가수라고 그러니까 뭐 떼고 해야지 그럼 떼야죠. 왜 다른 애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케이팝 가수 겸 아티스트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냐고 이게 어이 털리는 거죠 이런 게 인스타그램을 또 찾아봤어요 저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막 엄청 자료 찾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이런 자료 한번 찾아보는데 좀 처음 난 피아브 뭐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인스타의 공식 계정이에요 여기 솔비가 또 이게 이게 메인에 이제 딱 있어요. 여기에다 나와 있네요.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제 피아브 어워드 아티스트 해가지고 베스트 글로벌 아티스트 어워즈 이제 지향권 이렇게 쭉 나왔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한 게 있다. 이 아트페어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모르시겠어요, 이거? 아니 전시장에 사람이 없잖아. 아니 전시장에. 아니 사람이 없어. 아니 보통 아트페어 이런 거 열리면 되게 전시하고 이런 거막 전시장 사람들 막 구경하고 있는 거막 올리거든. 봐봐요. 응? 막 바글바글한 우리 아트페어가 이만큼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수상 사진이라도 이렇게 있어. 이게 뭐 이게 수상해가지고 수상자 띠 이게 올리고 이게 뭐더 사진도 없어요. 보통 이런 거뭐 엄청 막 인스타 같은 데 엄청 홍보하지 않아? 막 사람들 많이 있고 막그 수상 사진 막 이런 거막 찍지 않아요? 그런 거 올리지 않아? 사진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되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또? 수상자들 이렇게 이제 리스트 쫙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베스트 이제 뭐 해가지고 적어놨어. 그 밑에 Thank you so much 뭐 이렇게 Abstract Painting Prize It is a great pleasure and honor 이렇게 막 적어놨어. 이게 수상자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수상 이렇게, 이게 있네요. 이렇게 수상한 사진. 이렇게 수상된 사진.
상 받았다. 액체액트로. 근데 또, 여기 사람 좀 있네? 저거 아마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찍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데 안 올릴 리가 없어. 아, 여기 있대요. 베스트 스컵처, 이게 조각상. 근데 이게 또 수상, 이렇게 했고. 이게 이렇게 사진, 사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수상자도 한번 봅시다. 다른 수상자, 땡큐 베리 마치 이분도 최근에. 근데 이게 웃긴 게, 근데 이분은 안 갔나 봐. 여기에 상 받는 그게 없어요. 보통 아까처럼 찍잖아요. 근데 안간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 11월 29일. 이게 제일 최근, 4일 전이 제일 최근이. 보통 근데 상을 수상하면 아까처럼 막 올리거든. 그러니까 안간 사람도 있다는 거야. 상을 줬는데도 안 갔어. 상을 주는데도 어? 안 갔다. Thank you for very much prize. 포토 이거는 또 사진 하시는 분이 또 이분도 없어요. 상 받는 그거 자기가 상 받았다는 뭐 없어. 그러니까 뭐한 절반은 안간 거예요 지금. 상 받으러 상을 줬는데도 안간 거야 지금. 야 권위 있는 상이면은 가서 막 찍고 스포트라이트 막 받고 찍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야 몰렸지. 막 신나가지고 좀 올리잖아 이렇게. 신났어요. 와 근데 보니까 11월 27일 스페인 가서 어? 작업을 하고 있었어. 스페인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11월 말부터. 난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보내서 그냥 참가한 게 아니라 거기를 직접 가서 작품을 한 거예요, 지금. 와, 돈 진짜 여기에 되게 진짜로 엄청 쏟아부었구나. 그러니까 스페인 가서 이제 작업실 빌리고 그러니까 얘는 돈을 이거 피아브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출품하려고 이틀 하는 전시에 진짜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쏟아부은 거예요. 마니프랑 조각페스타도 티켓에 인기상 투표라고 뭐 있긴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완전 뭐 영혼을 갈아 넣은 거예요 지금. 스페인 거 가서 작업실 빌리고 거기서 가져가 작업하고 부스도 뭐 제일 큰거 빌리고. 아까 말했듯이 카탈로그도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자기 작품 이미지 더 올리고 거기 요 가는데 이제 비행기표 왕복 비행기표 뭐 거기 숙박하는 거뭐 몇천만 원 쓰고 온 거지 거기다. 이거 수상 받은 사람들은 뭐 자기 인스타에 올리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띡 심지어 참가도 안 했어. 상 받는데 참가도 안 해.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게 뭐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가 막 명성이 있거나 진짜 우리나라에서 호들갑 떨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막 엄청난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뭐 피아브지 뭐 이거 어워즈 해서 치면 한글 기사밖에 안 나와요. 어? 상 받자마자 그냥 쫙 언론 보도 언론에 뿌리고 기획사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 보도하고. 진짜 웃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자들 이 기레기들은 이런 걸 알아볼 생각도 안 해. 이게 얼마나 뭐 명성 있고 이런데 이런 거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와, 뭐 스페인에서 상 받았다고. 야, 우리나라 화랑미술제가 이거보다 더클 걸? 내가 나가는 서울 아트쇼가 이거보다 훨씬 클 거라면.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그냥 되게 소형 그냥 아트페어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글로벌로 이제 아티스트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른 애들은 또막 거의 참가 이제 오지도 않았고 한 반은 오지도 않았고 얘가 돈을 그렇게 막 쏟아 부었고 그러니까 참가를 했으니 이제 뭐라도 하나 걔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준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이제 언플을 하냐고. 우리나라에서만 난리야. 해외에서는 뭐 없어 기사가. 뭐 구글링에서 기사 쳐보시면 알 거예요. 없어요. 응? 그렇게 엄청난 권위 있는 상 받았으면 해외에서도 막 했어야지. 없어요. 그럼 쳐보세요. 구글링 직접 해보세요. 없습니다. 하,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설치 이게 나 작품도 지금 조금 약간 문제 제기를 이제 그건 뭐 상은 끝났고 작품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 이거 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나에서 전시했던 작가 아시죠? 이게 너무 비슷한 거야. 이거 이분은 뭐 실로 했지만 같이 한 건가? 그 설치 작가랑? 시오타 치아로라는 일본 되게 유명한 작가죠. 이렇게 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야, 그래도 가나에서 전시한 작가인데 이거를 좀 이러면 어떡하니? 아, 뭐 오마주 얘기하겠지만 또 제프 콘스 꺼 뺏기고 시오타 치아루 꺼 갖다 쓰고 좀 적당히 해야지. 이것도 오마주 했다 그러지 왜? 이것도 오마주 했다고 해. 솔비가 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을 보고 저거 했다는데 저 컨셉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도끼는 또 뭐야 이거 도끼는 도대체. 저 같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이렇게 뭐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홀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양 포장을 하면서 각종 언론에 막 기사 내고 말도 안 되는 아트페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돈이나 돈은 다 쓰면서 그냥 거의 참가상 같은 상 받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만 기사를 내고 그러면서 한국에 와 홀비 대단하다 대단하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 대단하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되죠. 좀만 파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거 겨우 하루 조사했다니까 이런 거? 기자들 넌 기, 어? 기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자들은 일을 안 해.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언론사에서 그냥 던져주는 거 그냥 받아먹게 하고 그냥 복붙하고. 야, 그럴 거면 기자 왜 하냐? 이 기자들아. 그럴 거면 기자 왜 하냐고.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자기가 계속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홍대희 작가님 같이 이렇게 막 조사하고 파면은 조금만 나오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짜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난한 아티스트보다 셀럽을 원하는 걸까요?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쵸? 얘를 막 대형 작가 막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안 됩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 뭐야 이게? 남의 작품 다 뺏겨다가 그냥. 무슨 그러면서 무슨 야. 그리고 누구야 이 작가? 독일 협업한 작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뭘한 거야? 뭘 협업을 한 거야? 도대체? 설마 이게 그건가? 이거, 이 시오타 치아루 이거, 열화 버전에 이 작품을 지금 설치라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한 건가? 이거랑? 도끼랑? 근데 도끼는 도대체 뭐야? 도끼는 도대체 왜 박아놓은 거야, 이거? 상안 주면은 뭐, 운영자 찍으려고? 뽑아다가? 뭐, 무슨 의미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본인한테 마이너스 아닐까요?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죠. 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계속 승승장구 했겠지. 홍대희 작가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 미술가들은, 에휴, 저 그냥, 저러다 말겠지, 뭐. 저러다 안 하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별로 안 건들잖아요. 그냥 작가들끼리만 얘기하고. 그것도 재밌는 게또 있어요. 이게 내가 또, 뭐 이거는 뭐, 이제 뇌피셜 같긴 하지만, 보면 이제 부스가 이제 크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근데 다른 이제 페인팅 뭐 리얼리즘 다 이런 페인팅상 받은 분들도 다 이런 큰 부스를 다 쓰셨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이런 조그만한 부스 썼던 사람들은 이제 뭐 수상 받은 사람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버트 그뭐 리얼리즘 상 받은 사람도 D02 이런 거이큰걸 썼어요. 이렇게 쪼개진 데서 상 받은 사람은 없어요. 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마치 조동현 보는 것 같네요. 무슨 천재 과학자, 공학자 1호라고 언론 플레이 하더니 정작 그 학계에선 그 사람 누구냐고 뉴스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학계에서 입장 우리 대표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슨 뭐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처럼 막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만 빨고 있어 이렇게. 야 그러면서 왜 다른 미술 작가들까지 다 병신 만드냐고. 기사 댓글이 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들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기사 보고 막와 대단한 작가였네. 내가 장담하는데 그 댓글 쓴 사람 중에 갤러리, 뭐 미술관 뭐 이런 데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나오니까 그냥 뭐저또 모르면서 가가지고 무슨 뭐 바르셀로나에서 상을 받았다, 막 국제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홍대희 작가 이제 어떡할 거냐 막 이러면서 아니 나한테도 댓글이 영상에 나한테도 댓글이 몇개 달렸었어. 내가 지금 방송했잖아? 지금 다신 분들, 지워라잉. 알아서 지워. 쪽팔리게 하지 말고. 알아서 지우세요. 저한테, 홀비 뭐 이런 뭐 댓글 다신 분들. 더 열받는 건 기레기라고 언론이 문제라고 엄청 욕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기사는 또 믿어요. 그 댓글 알바들 아니야? 알바 뿌린 거 아니야, 그거?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소설이긴 합니다만. 알바 뿌린 것도 아니 갑자기 무슨 솔비가 뭐상 탔다고 무슨 애들이 댓글을 뭐 몇천 개씩 달아? 언제 뭐 이렇게 솔비한테 관심들이 많았어 그렇게? 그러면서 커뮤니티 퍼가면서 막 우리 홍대 이 작가 욕하고
결론만 맞으면 권위 있는 상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뭐 구글링 해도 뭐 나오는 상도 아니고 첫 회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다. 이 글로벌 아티스트 상, 글로벌. 그랜드가 아니라. 몇 가지 팩트.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절반은 수상하러 안 왔다. 수상받으러 안 왔고, 인스타에도 안 올렸다. 근데 담임이나 이 작가님의 다른 평론가나 전문가들은 왜 연극을 안 할까? 그러니까 짜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저거 연극해봐야, 그냥 뭐, 진흙탕 똥물 이렇게 들어가서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